자,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을 이루리라 해놓고 구체적인 어떤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이 있는지는 밑에 쭉 나오는데, 첫째는 처음에 그랬죠. 별현 10 그랬네요. 별현. 별현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 밝힌다 그 말입니다. 따로따로 밝힌다. 하나하나 낱낱이. 여기에 10가지가 나오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저 10가지가 나오는데, 10가지로 그 어떤 공덕이 있는지를 지금 이제 밝힐 겁니다. 그래서 별현이라고 그랬어요. 따로따로 이제 밝힙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째는 뭐였냐 하면은, 사명불여라, 불여라 그랬네요. 사명불여라. 목숨을 버리는 것도 뭐뭐뭐만 못하다. 불여는 뭐뭐만 못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그 옆에 이제 말이 짓을만 못하다 그런 말이 있겠지, 그지? 불여는 뭐뭐만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공덕도 짓을 하는 공덕만 못하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런 내용이다 말이죠. 지금은 자 수벌이 야규 선남자 선녀인 초일분 이항하 사등신명 보시 중일분 부이항하 사등신명 보시 후일분 여기 항하 사등신명 보시 여시 무량 백천만억급 이신 보시 자 수벌이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아침나절에 항하의 모래 수만한 몸으로 보시하고, 오후에도 항하의 모래 수만한 몸으로 보시하며, 저녁에도 항하의 모래 수만한 몸으로 보시하여, 이렇게 한량 없는 백천만억급 동안 몸으로 보시하더라도, 여기까지네. 자, 요게 이제 그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거든요. 아침, 낮을, 오후, 저녁 이렇게 보통 그렇게 보더라고요. 이건 뭐 그렇게 보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세 번씩 말이지, 하루에 세 번씩이잖아요. 하루에 세 번씩 항아강에 있는 그 모래 수만한 몸으로 보시하고. 몸 하나 아니야, 몸 하나 아니야. 항아의 모래 수많은 몸을 보시한다는 거지. 이 귀중한 몸을. 내 하나의 목숨, 이것만 보시해도 굉장한데, 항아의 모래 수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도 그렇게 하고, 또 저녁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번 그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야, 또. 하루에 한번 그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한량 없는 백천만억급 동안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 세 번씩, 항아의 모래 수많은 몸으로, 그것도 시간적으로 보면 한량 없는 백천만억급 동안, 이렇게, 모래 수만한 하는 말이 숨어 있겠지? 그런 몸으로 남에게 보시한다 하더라도, 뭐야? 이 경을 수지독송 짓을 하는 것만 못하다 하는 말이 숨어 있지? 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경복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을 믿는 복. 그 말이지. 약부유인 문차경전, 신심부력, 기복성피, 하황서사 수지 독송 위인해설. 자,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서, 문차경전, 이 경전을 듣고서 신심부력, 마음으로 믿고 비방하지 않는다면은, 그랬네. 이게 원문에 보면은 신심부력이라고 그랬죠. 신심부력, 역은 그, 순 반대가 역이잖아요. 순은 따라 하는 거고, 역은 거슬리는 건데, 거슬리지 않는다는 뜻인데,
마음으로 그걸 믿어서 거스르지 아니한. 근데 요거를 특별히 추석에 보면은 굴욕이라는 말은 비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마음으로 믿고 이 경전의 공덕을 그 말이지 비방하지 않는다면 그런 말 되겠죠. 그 복은 저보다 수승하니라. 저보다라고 하는 저는 앞에서 말한 하루에 세 번씩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 수많은 목숨을 가지고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백천만원급 동안에 남에게 보시하는 거 그게 저잖아요. 저. 저것보다도 수승하니라. 더더욱이나 더욱이 쓰고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내가 그걸 쓰고 서사라 그러지 경문에는 하황이라는 말은 더더욱이 그 말이거든요. 서사라 하는 것은 쓴다. 그래서 이제 금경경을 막 우리가 요즘 뭐 하는 게 뭐지? 사경도 사경공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문에 여기서 하는 말이거든요. 서사라 하는 것은 막 사경 막 쓰는 거니까 참 사경도 참 좋은 거거든요. 정말 평생 하루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참선하듯이 새벽에 2시간, 아침 낮을 2시간, 정신 묵고 2시간, 저녁에 2시간 이래가지고 평생 사경만 할 수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아. 부처님 경전을 아주 참선하듯이 우리가 서동각시 같은 분은 처사로서 굉장한 분이잖아요. 그 사람 우리 생각에는 그 양반이 막 교리라든지 그런 걸 엄청 이해하고 공부하고 또 참선을 아주 선을 아주 굉장히 익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절에 딱 오면 뭐 하는 거 합니까? 처음에는 법당에 가요. 법당에 가서 부처님한테 참배하고 그 다음에 뭐 아는 스님들 뭐 주의신임이라든지 이런 분 참배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법당에 가는 그 양반이 주였죠. 법당에 108배 하는 거. 그러고 나서 땀 볼일 보는 거야. 그 양반이 평소 공부가 뭔지 압니까? 부처님 명호경 쓴대요. 불명호경. 부처님 명호경에 있는 부처님 이름 있잖아요. 종일 그거 쓰고 앉았대. 글로 이래. 부처님 이름만 쓴대 이렇게. 아무것이 불. 그게 그 양반 공부래. 나도 들은 말이지만은. 무슨 막 교리를 막 화엄경이 어떻다 유식이 어떻다 막 이렇게 막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참선을 막 하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부처님 이름만 이래 쓴다네. 그것도 서사 이렇게 뭐 잘한다고 그 사람이 잘하는 일이다 못하는 일이다 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참 그렇게도 하더라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게 서사라 하는 거는 쓰는 겁니다. 부처님 경전을 쓰는 거. 더욱이 그 말이지. 그걸 쓰고 부처님 경전을 쓰고 또 받아 지니고 또 독송하며 읽고 외우며 하며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 주는 것이야 말할 게 뭐 있느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서 마음속으로서 믿고 비방하지 않는 거 그것만 해도 앞에서 말한 그 공덕보다도 더 수승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걸 정말 쓰고 또 내가 또 받아 지니고 또 막 읽고 그리고 또 남한테 설해 주는 것이야 더 그 공덕을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자, 또 세 번째 또 공덕은 뭐냐면 여성불칙이라 다른 성은 그러니까 이성이라든지 권보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모른다. 헤아리지 못한다.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지. 수보리 이어은지 시경유 불가사이 불가칭량 우변공덕 수보리야 사실대로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나니
여기서는 뭐냐? 부처님만이, 여래만이 이 공덕을 다 안다. 이런 말이 숨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과목에 여성불칙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성이라든지 근보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한없는 공덕을 모른다는 거지. 아주 뭐야, 뭐 전혀 뭐 상상도 안 된다는 거지. 수보리야, 사실대로 말한다면은 이 경에는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나니, 이거는 여래만이 이 공덕을 아는 것이든 아는 것이지 다른 이성이라든지 막 근보살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짐작도 못할 일이다. 그런 공덕이 있다. 그런 말이 되겠네요. 세 번째는 의 대심설 이랬네요. 대심에 의해서 설한다. 그러니까 자원이 경문 일단 읽어보고 이야기합시다. 열의 위발대승자설, 위발최상승자설 그랬네요. 열에는 대승의 마음을 낸 자를 위해 설하며 최상승의 마음을 낸 자를 위해서 설하느니라. 왜? 다른 사람들은 말해도 모르니까, 이해도 안 되니까, 짐작도 못 하니까, 그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대승을 바란 사람, 최상승을 바란 사람, 이걸 그 과목에서는 대심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덕 능전, 덕을 갖춘 이만이 능이 전할 수 있다. 약, 유인, 능, 수지, 독송, 광희, 인설, 열애, 실지, 시인, 실견, 시인, 개덕, 성취,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여시, 인등, 적위, 하담, 열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서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준다면 열애는 이 사람을 다 알고 다 보나니 모두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끝이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리니 이들은 열애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떠맡으리라, 짊어지리라 그랬네요. 이걸 잘 한번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내가 자신이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서 하는 이거는 자리가 되겠네요. 그지? 자리. 에?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준다면 이거는 이타가 되겠지. 그지? 열애는 이 사람을 다 알고 다 보나니 이 사람이라 하는 거는 자리 이타 이리. 자리 이탈을 행하는 이 사람 그 말입니다. 에? 자리 이탈을 행하는 이 사람을 다 알고 다 보나니 어떻게 모두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끝이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리니 이들은 이라고 하는 건 누구요? 자리 이탈을 행하는 이들, 이 사람은 말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열애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짊어지리라 그랬네요. 내 혼자만이 뭘 한락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이익되게 하려는 그 이리를 행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떤 큰 대원을 가지고서 불종 부처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자, 그 사람들이야말로 열애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짊어지는 자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제일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자,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말이야, 네 곳에 마음을 머무르라고 했잖아요. 첫째는 뭐냐면 중생을 제도할 생각을 해라 그 말이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해라. 한두 사람, 개우 아는 사람 제도하는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을 제도할 생각을 해라.
그런데 왜 일체 중생을 제도하라고 그랬을까요? 발심하는 것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불교의 생명은 남을 위하는 데 있잖아요. 소위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잘 돼야 되겠다 한다는 건 아니죠. 그건 불교 아니죠. 남을 이익되게 하고 쉽게 말하자면 경문대를 하면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거 이게 불교잖아요. 보리심을 바라는 거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일체 중생을 제도하라 그랬을까요? 일체 중생을 제도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쉽게 말하자면 중도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불교도가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란 자가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아니 경문대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거지.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그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불교는 그 부처님은 왜 자꾸 일체 중생을 제도하라고 그랬을까? 뭐 자기 잘 되라고 뭘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교리가 이 어떻게 맥락이 어떻게 닿는 걸까? 왜 남을 이해라고 했을까? 그 곰곰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나는 좀 부족해서. 나도 좀 생각 한번 해본 적은 있긴 있는데, 교리적으로. 그게 소위 도대체 어떻게 그게 맞을까? 어떻게 이어질까? 스님들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참선하다가 혹시 행유 여력이거든, 혹시 참선하다가 남는 시간이 있거들랑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참 이리를 행하는 거. 대원을 바탕 삼아가지고 불종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자, 그들이야말로 열의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떠맞는 자다, 짊어지는 자다. 그 다음에는 낙소불감이라 그랬네요. 자, 적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네. 하이고 수보리 낙소법자 착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저거 착행 불능 청수 독송 위인해설. 무슨 까닭이겠느냐? 수보리야, 만약 소성법을 좋아하는 자는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함으로 이 경을 능히 듣지도 못하고 독송하지도 못하고 남을 위해 해설해 주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무슨 까닭이겠느냐 하는 말은 무엇 때문에 위에서 한 말을 받아서 무엇 때문에 오직 대심에게만 이 경을 설하고 이리를 이리를 행한 자만이 열의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짊어질 수 있는가 하면 그 말이 되겠지. 근데 이게 소법이라 그랬어요. 소법, 낙, 약, 낙, 소법자 그랬지. 경문에는 소법, 적은 법을 좋아하는 자는 그랬는데, 여기 소성법이라고 했지만은 나도 이 말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안 들대요. 이 소법을 소성법이라고 하긴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합디다마는 또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도 소성법이라고 소법을 소성법이다 그렇게 하긴 해놨는데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들던데 뭐 소성이니 대성이니 아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전이고 이 부처님 말씀할 때는 근데 소성법 적은 것을 좋아하는 자뭐 그러니까 이 소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조금 소법이 뭐겠어요? 소법이 뭐예요? 작은 법이라고 하는 게. 소성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좀 애매하지 않나? 소법을. 소법. 뭐 소성법은 좀 그거하다. 좌우간 어쨌든 소법을
좋아하는 자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함으로 이 경을 능히 뜯지도 못하고 독송하지도 못하고 남을 위해서 설해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만 말이야 소법 반대가 저 위에서는 저 대심이라고 그랬지 의 대심설이니까 대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성을 바란 자 여기에서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성이니 대성이니 하는 그 대성의 의미가 아닐 겁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그 대성이라는 개념도 생기기 전의 일이니까요. 대성을 바라는 자를 또 최상성을 바라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소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이제 대심이라고 그랬는데 대성을 바란 자와 최상성을 바라는 자가 소위 대심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그 반대로 소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성을 바라는 자 또 최상성을 바라는 자를 그 제외한 거 그걸 소법을 즐기는 자라고 그래야 되겠지. 소성법이라고는 좀 뭐하다. 그지? 근데 그런 사람들 밖에는 대성을 바라는 사람이라든지 최상성을 바라는 자 그리고 일이 내가 수지독송하고 남에게 그 전해주는 그런 일의를 행하는 자 밖에는 말이야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하기 때문에 자기가 듣지도 못하고 자기가 독송하지도 못하고 남을 위해 설해주지도 못해요 아예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야만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짊어진다고 떠맞는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 말이 되겠네요. 자 여섯 번째 또 해봅시다. 소재여탑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전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을 모신 탑이 있는 곳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 경전이 얼마나 거룩하고 이 경전에게 얼마나 큰 공덕이 있겠어요. 그래서 탑 속에 경전을 모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전을 아주 부처님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보고 소위 그 또 일부 학자들은 소위 대성 운동이 그 태동하기 시작한 어떤 스님들이 아닌 어떤 일반 제가 신도들에 의해서 이 경전이 성립되게 됐다 이렇게 보는 배경이 있어요. 부처님을 아주 그거 안 하고 탑 그 바로 이 경전이 있는 곳은 탑과 탑이 있는 것과 같지 무슨 부처님을 따로 뭐 모실 게 없다는 이런 생각들. 자 원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수보리 제제처처 야규차경 일체세간천인 아수라 소응공량 당여 차처 적이시탑 개응공량 장례위요 이제 화향 이산기처 수보리여 어디든지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모든 세간의 하늘이나 인간이나 아수라들이 반드시 공양하리니 이곳은 곧 탑이어서 모두가 응당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여러 가지 꽃과 향으로 그곳에 흩을 것임을 알지니라. 바로 경전이 있는 곳은 바로 부처님을 모시는 탑과 같은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공덕이 얼마나 거룩한지 알 수 있어요. 이 주석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할게요. 찰령기라 하는 글이 있는데 그게 있는 말인데요. 찰령기에 의하면 수나라 때 익주 신번현 왕자촌에 한 서생이 있었는데 성은 구씨였으나 그의 이름은 알 수 없었다. 그는 늘 마을 동쪽에서 공중의 사방에 무슨 글씨인가를 쓰고 있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물었다. 뭘 그렇게 쓰고 계시오? 금강반야경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하려고 그렇게 경을 쓰시오? 허공에 막 이렇게 그냥 허공이 되고 이러면 손으로 이렇게 뭐 쓰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물었어요. 뭘 그렇게 쓰고 계시오? 금강반야경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하려고 그렇게 경을 쓰시오? 제천들에게 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허공에다가 이 경을 쓰는 것은 이 하늘에 있는 천상 사람들에게 금강경을 읽어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다는 거지. 당시 사람들이 직접 본 이들이나 소문으로 들은 이들이 참말 같기도 하고 거짓말 같기도 하여 어리둥절하였다. 어느 날 마침 장마가 져서 천지가 온통 물바다가 되었는데 오직 이 사방 한 길 남짓한 땅만은 마치 지붕을 덮은 듯이 전혀 비에 젖지 않았다. 그리하여 소먹이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비를 피하곤 하였으나 아무도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이 어떤 서생이 구시성을 가진 서생이 이 공중에 대고 이 금강경을 막 쓰던 그 장소 여기만큼은 비가 아무리 와도 그곳은 비가 들이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소먹이는 애들이라든지 이런 것 애들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만은 비가 안 들이쳤다 하니까 거기서 비를 피하고 했다는 거지. 그렇지만 그 이유를 몰랐다는 거지. 무덕초에 무덕이라 하는 건 당나라 고종연호인데요. 그때 어떤 인도 스님이 중국에 왔는데 용모가 잠옷 기이한 이었다. 그분이 이곳에 예배를 드리자 그 마을 사람이 물었다. 그런데 인도에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그 장소 고개에서 아주 예를 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이 묻습니다. 여기에는 부처님을 모신 아무 전탑이 없는데 저는 법당 탑은 탑 거기입니다. 법당이라든지 탑이 없는데 어찌하여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인도 스님이 하는 말이 그대는 이곳에 사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는 모르고 있군요. 여기에는 금강반야경이 있어서 제천이 이 하늘 제천이 그 위를 덮고 공양을 끊이지 않습니다. 어찌 이렇게 발로 함부로 짓밟아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지 인도 스님 말이지. 그런데 그것은 하늘이 말이야. 그 위를 덮고 있고 거기서 이제 공양을 끊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비가 그 들이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그걸 모르고 이렇게 발로 짓밟아서 함부로 더럽힐 수가 있느냐 그 말이지. 그리하여 그 마을 사람이 이곳이 바로 구생이 구찰구자 구시예요. 우리 성 요저 우리 뭐 구시 구아무개 하는 구시가 아니고 구생이 구시성을 가진 사람이 경을 썼던 곳인 줄 알고 벽돌을 쌓아 사방을 둘러마가 보호하여 더럽히지 못하게 하고 또 제일이 되면 잊지 않고 공양을 올리니 예배를 드리는 자들 초로보름으로 그랬다는 말인가? 우리식으로 하면 제일이 되면 잊지 않고 공양을 올리니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가끔씩 하늘 음악 소리를 듣곤 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도 그곳은 비가 와도 젖지 않는다. 아무 표적도 없는 공중에 경을 쓰더라도 그 공덕이 오히려 이와 같은데 더욱이 표시가 분명한 종이 위에서야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경을 많이 서사하고 그렇다는 거지. 그 공덕이 말할 것 없지 않느냐. 허공에 아무 표시도 없는 흔적도 없는 허공에 이 경을 써도 이렇게 큰 공덕이 있는데 이 경을 종이에 써서 그 표시가 분명한 종이 위에 쓰면은 얼마나 큰 공덕이 있겠는가. 그런 찰령기에 있는 말을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걸 소개했습니다.